여기서부터 요거는 이제 8번이고 35페이지인가 그 정도부터 됐을 거야. 자, 일단은 여기다가 8번 이렇게 적어놔. 지금 들어오셔서 빨리 들어와. 나머지 애들도 나와? 아니면은? 오케이 됐어. 자, 8번 요 부분 빨리 찾아라 저리도. 자, 시작해 볼게. 자, 계속 여기서도 뭐 찾는 거다? 주어 동사 찾기야. 자, 주어 찾고 이거의 동사 찾고. 자, 이런 부분들이야. 그래서 주어가 영어에서는 이 일반 동사 같은 거라든지 비동사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달라지지, 그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땐 일반 동사 S 붙이고 비동사는 is나 was나 이렇게 쓴다고, 그지? 자, 그렇게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주어가 3인칭 단수일까 아닐까 이거를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자, 첫 번째 보자. 이게 every가 붙은 말들이 있어. everyone, everybody 이러면은 모든 사람 이런 뜻인데 이런 것들은 다 단수로 쳐. 그러면 is나 was 이렇게 써야 되겠지. 그 다음에 여기도 있지? 자, 순서대로 안 하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쫓아가야 돼. every 이렇게 입만이 들어갔어. 이거면 다 단수로 치는 거야. 물론 of를 쓰면 뒤에는 이렇게 복수를 쓸 수 있어. 이 가이드북이니까 이 뭐 가이드책, 안내책들 중 모든 것은, 모든 하나는 했어. 이걸 단수로 치는 거야. 그러니까 is, was 이런 동사를 써야겠지. 그 다음에 both를 보고, each도 볼게. 자, each도 각각 이런 뜻이야. 이것도 무조건 단수야. each 다음에는 이렇게 복수를 쓸 수도 있지만 each 이게 주어기 때문에 이건 단수야. 그래서 is나 was나 아니면 have 대신 has 이렇게 3인칭 단수의 동사 형태를 써야 되겠지. 자, 반면에 both는 이건 둘 다 이런 뜻이야. 두 개일 때 쓰는 건데 이거는 두 개 중에 두 개 다네. 그러니까 항상 복수야. both my shoes 그러니까 복수니까 뭐 쓰겠어? are나 were를 써야 되겠지. are나 were를 써야지 되겠지. 여기도 both가 나오네. both는 and랑 많이 써. 그러면 이거와 이거 둘 다 이런 뜻이야. 자, 계란 흰자는 the white라고 그러고 계란 노른자는 yolk 이렇게 말해. 그래서 흰자 노른자 둘 다 both가 있으니까 복수니까 are 이런 형태대로 써야 되겠지. 내가 한 번 더 알려주라. 여기서 그런 문제들이 별로 없네. 그냥 봐야겠네. 찾았어? 자, 그 다음 거. 자, 이런 것들은 다 공통점이 뭔가 봐봐. 공통점이 다 뭐지? 더가 있고 뒤에 뭐가 나왔어? poor, homeless, blind 공통점이 뭐야? 형용사지, 그렇지. 이 더 다음에 형용사를 쓸 때가 있어.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형용사한 사람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겠어? 단수겠어? 복수겠어? 이건 항상 복수가 되는 거야. 아까 말한 each, every 이런 말들은 항상 3인칭 단수를 했지. 근데 얘네들은 항상 복수야. 그래서 the homeless는 homeless people, 집 없는 사람들은 했으니까 보다 are를 써야겠지. the blind, blind는 눈이 안 보이지. 그래서 맹인들, blind people이야. blind people니까 복수니까 here 이렇게 쓰겠지. 자, 넘어가서 케이스 4 갑니다. 자, 여기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기는 조금 복잡해. 그래서 잘 봐야 되는데, 자, 공통적인 게 다 뭐가 있나 봐봐. 여기 애들
다 보면은 뭐가 보여? 어, 보이지? 이걸 off라고 읽지 마라. 이건 off, 이건 떨어지는 off 이렇게 읽고, 이거는 of, 뭐의 이런 뜻이야. 전부 다 뭐가 보인다? of가 보여. 그러면 of가 보이면 두 가지 중 하나의 상황이 되지? 뭐 아니면 뭐가 되지? 네. A of B 이렇게 하면은 그렇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또 반대 상황은 이렇게 될 수가 있지. 이럴 때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야. 근데 보통은 뒤에서 이렇게 될 때는 앞에 더가 붙는 경우들은 이렇게 보통 하고 여기에 어가 붙는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되긴 해. 자, 그런데 여기 있는 것처럼 보면 앞에 이렇게 some, 일부, 대부분, one third는 뭐지? 3분의 1 이런 뜻이야. majority, 대다수, all, 모든 것 이런 말이야. 자, 다시 말하지만 또 까먹거나 모르는 사람들에서 다시 말할게. 자, 여기에 지금 영상이 8번이다. 그지? 그러면은 이게 숙제용하고 시험용하고 두 개가 있어야 되고 숙제용에도 답과 설명과 해석이 다 적혀져 있어야 되고 시험용에도 시험 볼 적에도 답과 설명과 해석이 다 적혀져 있어야 돼. 답은 정답을 체크하는 걸 말하는 거고 설명이라는 것은 내가 뜻을 내가 왜 이게 답이라고 여러 가지 해석 화살표와 이렇게 하면서 설명하는 그런 부분이고 해석이라는 것은 내가 뜻 불러준 것들만 다 뜻이 적혀져 있으면 돼. 자, 그렇게 해서 마치 복사본처럼 얘랑 얘랑 똑같아야지 통과가 되는 거야. 빠져 있으면 이게 아예 안 돼 있으면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다. 자, 계속 그렇게 가고 자, 이렇게 이제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여기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어떤 형식이냐면은 더가 없지? 더가 없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앞에 게 주어가 돼. 그래서 여기 있는 것들은 다 요게 주어야. most, majority, 여기 더 있네, 그지? all. 이것도 95% 이게 다 주어야. 자, 그러면 저 앞에 저게 주어인데 저게 단수일까 복수일까? 어때? 단수 같아? 복수 같아? 대부분은 단수야? 복수야? 한번 생각해보자. 뭐 물의 대부분, 바다의 대부분 하면 이건 단수야? 복수야? 단수가 되겠지? 왜? 바다의 대부분 했으니까 바다가 하나잖아. 그러니까 뒤에가 단수면 이것도 단수가 되는 거야. 그런데 우리 반 친구들의 대부분 이랬어. 그럼 이거 복수가 단수가? 뭐 때문에? 뒤에 친구들 하는 말이 복수잖아. 그래서 여기 있는 말들의 공통점은 다 뭐냐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most를 하나 쓸게. 그래서 most of 뭐뭐뭐 이렇게 쓰면 얘가 주어인데 뒤에가 복수로 나와 있으면 얘도 복수고 이게 단수로 나와 있으면 얘도 단수가 되는 거야. 그 원칙대로 되는 거야. 뒤에가 복수냐 단수에 따라서 얘가 단수 복수가 결정이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마찬가지야. 그런 예를 든 게 뭐다? most 되고 또 뭐 있어? some 일부분도 그렇고 이 원칙대로 가고 one third 저거 3분의 1 이렇게 되지. 분수도 그렇지. 저쪽에 있는 95%는 복수가 단수가? 95 하니까 많아 보이지만 이 우유의 95% 했어. 그럼 우유는 하나잖아. 하나의 95%는 하나보다 더 적잖아. 0.95잖아. 그럼 단수가 되는 거야. 하지만 100명의 95%는 어떻게 돼? 95명이잖아. 그때 복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퍼센트도 마찬가지고 분수도 마찬가지고 저쪽에 나오는 all 모든 것도 마찬가지고 majority가 대다수야. majority. 자, 여기 있는 걸 쓴 거야.
자, 이런 것들은 뒤에 거 보고 판단한다. 이렇게 알아야 돼. 자, 그럼 가볼게. 요거. 오빠, 숫자 앞에 어바스면 약이란 뜻이야. 뭐에 대해서 가 약 90% of the world. 물의 95% 했잖아. 그럼 이게 단수잖아. 그럼 얘도 단수지? 그러면 동사 뭐 쓸까? is not drinkable. 마실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지. 참고적으로 말하면 이건 내가 뜻을 다 불러줬지. 이런 건 뜻이 다 적혀져 있어야지만 시험을 볼 수 있는 거야. 다음에 이거. 이것도 뭐야? My work experience. 내 근무 경험. 일 경험, 근무 경험의 모든 것은 valuable, 소중하다. 이러면. 어? 뭐야? 이게 단수지? 그럼 all도 단수고 답은 is가 되겠지. 다음. The majority of our clients. 고객들의 대다수잖아. 고객에서 붙었네? 그럼 저것도 복수니까 뭐가 된다? are happy.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 One third of the people. 사람들의 3분의 1. 이게 복수니까 얘도 복수가 되겠지. 그러면 저쪽에 동사는 뭘 쓸까? want, wants. 뭘 쓰겠어? 복수니까. 복수니까 저것도 want, 그지?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일반 동사에 S 붙이는 거지. S를 안 붙여야겠지? 자, 요거는 어떨까? 요거 단수야, 복수야? The plastic particles? 단어 뜻은 모르지만 여기에 뭐가 붙은 게 보여? S 붙었지? 그럼 복수겠지. 이건 조각이라는 뜻이야. 조각 입자. 플라스틱 조각 입자. 이렇게. 대부분은. 그럼 이거 복수니까 얘도 복수니까 is겠어? are겠어? 판단을 해야 되겠지? 어. 그 다음에 some of the energy 했어. 저장된 에너지. 에너지가 단수지? 그럼 some도 단수고 was used. 사용되었다 할 적에 was겠어? were겠어? 그렇지. 그렇게 되겠지? 자, 단순지, 복순지. 답까지 알려주기에는 너무 떠먹이는 것 같잖아. 어, 그때 바로바로 질문해. 그럼 알려주니까. 5분에 뭐? 전체 문장. 어디 갔냐? 아, 여기. 저장된 에너지의 일부분은 was used, 사용되었었다. 이렇게 되겠지. 이건 뜻 내가 안 불러줬었는데? 내가 안 불러준 거 안 해도 돼. 자, 여기에 갑니다. 어, 여기서 안 한 게, 어, 요거 보자. 자, 지금과 같은 유형의 문제가 몇 번에 있을까? 찾아봐. 요런 식으로 적용이 되는 것들이 몇 번 몇 번에 보여? 2번, most 보이지. 또, 7번에가, one of, 요거는 안 했지만은 이것도 비슷한 거네. 자, 이걸 보자. 자, most of니까 대부분인데 이걸 보고 판단하면 되지. professional sports teams잖아. 팀의 대부분은. 팀에 s가 붙었네? 그럼 복수지? 그럼 have까, 해줄까? 뭐가 돼야 될까? 복수니까 뭐가 돼? 3인칭 단수일 때만 s를 붙여서 해지가 되겠지? 복수니까 뭐가 될까? 판단하면 되겠지, 그지? 다음. 이 원은 이것도 이렇게 꾸며주는 거지. 뭐뭐들 중 하나. 하나니까 무조건 단수야. 대신 뒤에는 항상 복수를 써야 되겠지. 왜냐하면 이렇게 가장 중요한 기술들 중에 하나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하나가 주어니까 이지겠어? 아겠어? 그렇게 판단하면 되겠지. have겠어? 해지겠어? 원이니까 해지야? have야? one이니까 have야 has야? has를 써야 되겠지. 자,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만. 자, 그 다음에 마지막 거 9번 보자. 자, 이거는 뭐와 관련된 문제일까? 자, 동사에다가 ing를 붙인 건 현재 진행형. 동사에다가 ed를 붙인 거는 과거 완료. 현재 진행 과거 완료라지. 이렇게 현재 진행 현재 분사나 과거 완료 과거 분사는 전부 다 형용사라고 치는 거야. 품사가. 그러면 형용사 앞에 아, 뭐 붙일 수 있다고 그랬어? 아까 뭐 붙였어? 더를 붙였지. 그러면 어떤 뜻이 됐지? 형용사 한 사람들이 됐잖아. 그지?
그러면 이것도 어떻게 되겠어? 형용사에다가 더를 붙였네. 인플로이는 채용하다고 언이니까 채용 안 된 자, 안 된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실직자들이라는 뜻이야. 그러면 채용 안 된 사람들은 이랬어. 그럼 얘가 주어네. 그 다음에 뭐에 직면했다. 건강 문제에 직면했다. 이렇게 돼. 직면했을 때. 그럼 이거 이직했어? 아겠어? 자, 복수니까 이직과 아할까? 판단해야 되겠지, 그지? 그 다음에 이런 문제는 그냥 본인이 외워가지고 시험을 보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해서 8번. 다 했지? 빼먹은 거 없지? 중간에 빼먹은 거 없지? 오케이.